SOS 네. 1636. 그렇죠. 여긴 또 당금주가 있다네. 아, 약초를 그치? 약초를 담고 당금주가 산삼도 있는데? 들어가고 예. 가진 약초가 들어 몸에 좋은 거야. 네. 동철 씨, 네. 저쪽에 전시장이 있다. 네. 그럼 우리 정자 씨가 씩씩하게 네. 약초 좀 보시고 네. 당금주 좀 보시고 오셔서 또 알려주십시오. 네. 네. 제가 그러면 네. 약초, 네. 당금주, 그렇지. 전시장으로 네. 뛰어갑니다. 네, 다녀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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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지금 약초 담금주 전시장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아리따고 예쁘고 엄청나게 예뻐요. 그런데 약초 매니아, 약초 매니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만났네요, 정자 씨. 네, 이렇게 약초 전시장에 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다 깨고 계시다니 너무 기발합니다. 네, 여기 전시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곳에는 좋은 약재로 만든 담금주가 준비들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침 가래에 좋은 도라지, 그것도 자연산 먹도라지로 만든 담금주입니다. 또 아래를 보시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 산삼. 네, 산삼으로 만든 담금주입니다. 그런데요, 정자씨, 제가 오늘 정자씨에게 자랑하고 싶은 담금주가 있습니다. 저쪽에서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네. 이쪽에. 네. 하수오. 네, 자연산 하수오. 이것은 특히 우리 같은 여성에게 좋다고 합니다. 여자에게 어디가 좋은데요? 여성에게 아주 좋고요. 혈액순환, 간기능 개선, 또한 동맥경화, 콜레스테롤, 그리고요, 왜 좋으냐면요,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하수오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머리숱도 많아지고요, 흰머리가 검게 변한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매니저님, 제가요 요즘에 이렇게 탈모예요. 저 같은 사람이 먹어야 되겠네요. 게다가 제가 여기 흰머리가 희끄희끄 나는데 하수오 먹으면 검은 머리가 되면서 숱도 많아지나요? 네. 정말요? 네. 매니저님, 거짓말 아니죠? 정말이에요? 와, 그러면 하수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네, 하수오는 흰머리가 검게 변한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흰머리가요? 네, 보통 사람들 이미지가 헤어스타일이 90%를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우리 여성들 머리숱 많아야 되잖아요, 이뻐 그래. 보이려면.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머리숱도 많아지고 윤기도 있고 윤기. 네, 윤기까지. 예쁜 모습, 아름다운 모습 간직하시기엔 하수오가 딱인 것 같습니다. 네, 이수 매니저님께서 이렇게 약초 담금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성에게 좋은 하수오를 설명하니까 제 얘기인 듯 제가 아주 막 아주 미치겠어요. 빨리 하수오를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약초들, 이렇게 많은 약초들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데요. 소비자 여러분께서 얼른 오셔서 시음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자판에 보니까 이렇게 판매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사서 명절에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시아버지, 우리 아버지한테도 설명하고 효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른 오세요. 대부도의 IMTV 약초 이야기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얼른 오세요.